好嘞。好嘞。哈维罗哈，哈维罗哈，밥이왔어요。오，맛있겠다。자，여러분，제가보여드릴게요. 이 에피타이저 이렇게 끊게 에피타이저 그리고 치킨 밥 앤 커리 더블 잠시만 조명에서 켤 수 있는 게 없네. 조명이 한 번밖에 안 되나 보다. 너무 어두운데? 밥을 일로 바꿔야 되나?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밥이 왔어요, 여러분.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 아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진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일본에 미리 와가지고 이제 일본 호텔에서 열심히 쉬고 있는데 잘 들려요? 잘 들리나?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 아 됐다. 아, 나 원래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닌데 원래 샐러드를 좋아해서 샐러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정말 식전 요리가 왔네요. 음흠. Anyway,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제가 첫 끼어가지고 이건 뭘까? 연어 크림치즈 맛있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이게 멀어가지고 내가 댓글이 잘 안 보여. 지금 저는 룸서비스 시켜먹고 있어요. 호텔에서 콘서트 너무 좋았어. 저희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콘서트를
이제 또 일본에서 또 신나게 콘서트 해야지. 이번에 엑스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여러분. 모넥 형들이야, 원래. 친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하고, 우리 윤보미 선배님도 진짜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약간, 원체 그, 웅이, AB6IX의 웅이랑은 제가 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원래 친했던 동생이고 대휘도 같이 가가지고 좀 친해졌어. 맨날 산하 친구로 이렇게 하다가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엑스 좀 편한 분위기에서 진짜 재밌게 찍고 왔어. 얘 뭐지? 이 오프너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따야 하는 것인가?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에요. 잠시만. 얼음판 위에 핸드폰을 올려놨던 거라. 오프너가 없으면 수저로 따야 되는데.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씻고 올게. 닦고 왔어. 약간 ASMR 같은 느낌. 들리나? 코크. 아, 어제 샐러드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어제 먹었으니까 다른 거 시켜봐야지 하고 다른 샐러드를 시킨다는 게. 아예 다른 걸 시켜버렸네. 이제 메인 메뉴로 가볼까? 안녕. 맛있겠죠? 아직 식사 못 하신 분들이 계시나? 다들 식사하셨어요? 스파게티. 가라게인 것 같은데? 가라게 및? 프렌치 후라이.
잘 먹겠습니다. 어, 락교다. 저 락교 진짜 좋아하는데. 안녕. 안녕, 안녕. 맛있겠지. 신체에 흘릴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좀 안 흘릴 자신이 있어. 합격. 네, 해산물 스파게티인데 어제는 볼로네즈 시켜 먹었거든요. 볼로네즈보다 이게 훨씬 라이트하고 맛있네. 맛있어. 단무지인가? 단무지네. 안녕. 불고기 파스타가 있어요? 불고기 파스타 맛있나? 어떤 맛일까? 불고기 스파게티. 꼭 먹고 싶은가? 저는 일본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많다. 일본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스키야키도 되게 좋아하고, 아, 스시랑 라멘 조합 진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항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저희가 보통 하네다 공항인가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항상 스시랑 라멘을 먹고 출발하죠, 한국으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나봐. 옛날에 진짜 선명하게 잘 보였는데 지금 이 거리도 잘 안 보여. 땅콩은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브이앱 하려고 어제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맛있다. 갈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카레랑 여기다가 해가지고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진우야, 나 콘서트 갔다가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나 지금 나도 목이 맛이 갔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콘서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약간 호응 유도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one, two, three 이런 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뭐 이런 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진짜 튼튼한 편이거든요. 저는 목이 잘 안 나가는데 끝나자마자 목이 살짝 쉬더니 다음날에 이제 아예 나가버렸지. 재밌었으면 됐지.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컨디션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콘서트 할 때가 진짜 그리고 공연 할 때가 진짜 뭔가 약간 오그라지는 소리일 수 있지만 진짜 약간 진짜 이거지. 약간 열심히 이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재밌었어. 우리도 첫 끼라서 얼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데. 짜잔 마지막 한 입. 네, 이거 첫 끼예요. 다음. 쌀밥에 비프 커리. 이 전에 내가 봤을 땐 여기 치킨을 한 두 개 정도만 얹어가지고 아니면
아니 세 개 정도 얹어. 그다음에 그 위에 커리 투어. 커리 투하 엄청 꾸덕꾸덕하구나. 맛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맛있기도 해요. 약간 일본식 카레구나. 비프 커리지만 가라아게와 함께 먹으면 비프 치킨 커리. 아 맞아요. 일본 후서스 매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한다고 또 해주시네. 맛있어요. 네, 투어 끝나면은 나 이렇게 탄산 먹으면 딸꾹질을 하냐. 갑자기 탄산이 싹 들어오면 딸꾹질해요. 지금 다시 됐나? 잘 보여요? 잘 보이나 본데? 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콘서트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한 곡들이 진짜 많더라고. 네 이번에 회사랑 감독님이랑 샌리를 정하면서 저희가 무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넣다 뺐다 했던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한 곡들 아쉬운 곡들이 좀 많은데 나중에 섹시한 느낌으로 일부러 제가 항상 샌리 짤 때 느끼는 거지만 아 마이존이랑 뭘 막 이런 노래들을 만들기 너무 잘했다 라고 느껴져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노래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콘서트랑 콘서트를 딱 했을 때 원이랑 붙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없었단 말이지. 우리 노래 중에서
그나마 문워크. 그래서 아 이런 콘서트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마이존. 애초에 런웨이 느낌이니까 런웨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안무에서도 뭔가 딱 산하 서 있고 이렇게 딱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처음엔 거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안무였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형한테 내가 바꿔달라고 했지. 형 그 저희 콘서트에서 마이크로 했던 한솔이 형한테 형 이거 제가 어쨌든 만들었던 곡이니까 의견 하나 내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산하 기준으로 A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어떻냐, 그냥 내가 생각했던 무드랑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이 어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딱 했는데 딱 제가 원했던 그 느낌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거지 이런 느낌으로 원했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됐지. 뭔가 마이존이라는 노래 딱 하면은 아로하가 되게 좋아해 주시겠다 플러스 처음에 딱 그 붐붐붐붐 이 비트가 사실 마이존의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뭔가 이 디벨롭이 싹 된 다음에 저희는 가만히 있고 아로아는 이제 계속 가만히 있음으로써 뭔가 이런 그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 콘서트의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자 사나야 가만히 멋있게 잘해줘라. 사나 진짜 잘 살려요 그런 거. 재밌었지. 맞아 우리 곡이 100곡이 넘더라고. 100곡이 되나? 60몇 곡 아니었나? 100곡이었나? 왜냐면 나도 우리 노래가 몇 곡이나 되지? 이러면서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거든. 100곡 나온다네. 와. 들음한 거 아니에요. 딸꾹질이에요, 여러분. 아 여신강님 배우분들 왔어요. 맞아 백스테이지에 오셔가지고 인사했었는데 그때 옛날에 뭐 어떻게 불러야 되지
온가영 배우님? 배우님은 그때 우리 AAA 때도 한번 뵀었고, 그래도 뭔가 가끔 이렇게 자주 뵀었죠? 왜냐면 비니랑도 그 식벤저스인가 그거 했었고, 그리고 은우랑 또 여신강림 하고 했었고, 유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원래 친하기도 하고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유나도 한림 동생이고, 웅이랑 같은 반이었을걸요 아마. 그리고 내가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가지고 신기했어. 네, 재밌었고. 그래도 다들 재밌게 봤다고 한명한 명씩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콘서트 TMI? 콘서트 TMI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아니, 그거 얘기해 줘야겠다. 나 무대에서 안 울었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울. 무대에서 이게 사실 뭐 그냥 사실 되게 행복했거든요. 무대에서 사실 이게 이번 콘서트가 어쨌든 샌리도 그렇고 감독님이랑 저랑 회사랑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짜본 그거여서 내가 엄청 예민했어. 뭐안 되면 어쨌든 물론 내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랑 막 안무가 형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엄청 예민했는지 진짜 약간 실감이 안 나는 약간 그런 콘서트였거든요. 첫날은. 그래서 사실 엔딩 소감할 때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도 진짜 약간 꿈꾸는 것 같아서 울음이 안 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대기실 가서 왜 울었냐? 이제 가족들 다 인사드리고 막 와주시는 지인분들 이제 사진 찍어 드리고 막 이제 인사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온 거야.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이제 내 엄마 아빠 친구분들 그리고 원래 막 내가 일산 살때 계셨던 이모들 내 친구의 엄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다 오고 인사하고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눈물이 터졌지. 그게 바로 우리 형이었어. 우리 형이 이제 유학을 갔었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고 못본지 거의 1년 반 가까이가 됐어. 1년 반이나 됐고, 애초에 형이 콘서트를 못 온다 그랬고, 형이 6월 중순에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형이 그래서 이제 형이랑 통화 가끔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 이번에 형 콘서트 못갈것 같다 미안하다 얘기하고 형이 막아 그럼 나 일본이라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다가 일본도 못 간다 라고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나는 아형막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인사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이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 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형이랑 안고 울고 막 형이 못 온다고 했었는데 1년 반 만에 또 형이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형이 다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6월 중순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 완전 난 서프라이즈 당한 거지 형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래가지고 매니저님들이 알 자리 없어. 막 울고 막 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단 애초에 사나가 와 뭐야 진영이 형 미국에서 왔나봐 막 이래. 그리고 그것까지 들었어. 그거에 1차로 일단 너무 사나가 귀여워가지고 나는 막 그러고 있는데 매니저님 얄짤 없이 자 일단 사진부터 찍을게요 진진 앞에 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러고 찍었어. 아예 얘기를 안 해주고 서프라이즈 해줘가지고 와 거기서 이제 형이랑 진짜 친해가지고 형이랑 진짜 약간 둘도 없는 형제 사이 같은 사이지. 그게 오늘의 TMI다 정도? 거기서 뿌잉이었지. 근데 형도 울었어. 나만 운 거 아니야. 형도 울었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하니까 확 오더라. 좋았지. 근데 중요한 거 형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나는 콘서트 끝나자마자 일본으로 왔어. 그래도 콘서트 한국 콘 보러 와준 게 나한테는 너무 뜻깊어서 그래서 형 일하고 올게 이랬지. 잠 잘 자고 있어요. 평화를 내놓으라고? 우리 형은 못 가져가지. 안 뺏겨. 절대 못 뺏겨. 어딜 뺏겨. 기다려봐, 우리 와. 내가 얼음 꺼내야 되거든, 잠시만. 얼음 빼서. 잠깐만, 세팅 다시 할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육지에 사이다 먹어야 되거든. 기다려봐. 난 지금 배불러가지고 밥을 한 3분의 1 남겼네. 오랫동안 콘서트를 기다렸어. 콘서트 기대할게.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계속 회의하고 어제도 새벽까지 계속 회의해가지고 많이 얘기 많이 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야. 물론 삼성은 안 돼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을 거야. 많이 스태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모두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 삼성이 안 돼. 6천석인가 5천석 전은 되는데 5천석, 6천석 이후부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짤 수 없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아쉬운 대로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즐기면 되는 거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고. 빼빼빼빼 앵콜콘 하면 재밌겠다. 콘서트 할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 저는 콘서트 할 때 어렵다. 나는 원이랑 울굿. 근데 장신구도 좋았는데. 원이랑 울굿 할게요. 원이랑 울굿.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랄까 등장 씬이 사실 너무 좋았고 숨 좀 쉬자도 있구나. 숨 좀 쉬자도 진짜 만족스러웠어. 일단 원 자체 그 서 있을 때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 기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싹 서가지고 쫙 이러고 내려오는데 이제 딱 포즈 잡고 딱 서 있으면 우리 로아들이 또 함성을 엄청 질러주니까 진짜 그때만의 저희가 아마 진지한 표정은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웃고 있거든.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면서 재밌겠다 엄청 많이 왔네 약간 이런 생각들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표정은 이제 딱 굳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국 같은 경우는 첫 돌출로 나가는 스타트예요. 저희 콘서트에. 그래서 올굿 할 때가 진짜 뭔가 그 함성이나 그 에너지를 딱 받는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프라인으로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만든 곡이고
뭔가 로아랑 같이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래서 I'm feeling it alright 할 때 따라 불러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뭔가 내가 만든 대로 로아들이 뭔가 따라와 주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도 애초에 콘서트나 아니면 행사 이런 데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였는데 애초에 그랬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넣으면서 진짜 잘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 피날레는 진짜 외친다였지. 외친다 때 하우스 해가지고 목이 너무 뭉쳤어. 고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우스를. 그래서 내가 이제 비행기에서 빈이랑 같이 오면서 야 하우스 만약에 할 거면 그냥 한 번만 시켜라. 목이 너무 뭉쳐가지고 하우스 스타일 자체가 내 스타일 자체가 약간 고개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때는 완전 흥분해가지고 완전 이제 막 빡빡 이렇게 밟았던 거지만 스텝을. 애초에 원래 저 막 대회 나갈 때나 이럴 때도 스타일 자체가 좀 고개나 몸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대 위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완전 이제 원래는 그냥 훙훙 이런 스텝 빠빠빠 이러고 막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개가 아주 나와나질 않아.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애초에 그 자체가 완전 애드립이잖아요. 저희가 외친다는 아예 안 정해놓거든. 외친다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을 때 끝내 이거거든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서 내가 왜 하우스를 하게 됐냐면 그냥 요즘에 또 그 비 앰비션스 하시잖아요 엠넷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제 내 친구들이 몇몇 나온단 말이야. 뭐 구성이도 그렇고 진우도 그렇고 심지어 형구 키노도 그렇고 원래 다 막 한림에서 막 춤추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뭔가 댄서 생활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거기에 다 나오니까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때 그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니까는 아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쭉쭉 하다가 내가 얼마 전에 하우스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나도 이제 너무 아이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릿에서는 누가 하시고 옛날에는 누가 있었는데 막 저랑 같이 배틀 하시던 분이 이제 아예 저지도 보고 계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바뀌었다 싶으면서도 하우스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외친다를 아무 생각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하고 외친다를 하는데 이제 댄서분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난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이제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우스 스텝이 나온 거지. 근데 또 그걸 뒤에서 같이 따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우스 한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솔직히 나 혼자 남은지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막 이러고 하우스 스텝 밟고 막 예 예 에 에 막 이러고 내가 왼쪽으로 나가가지고 막 팬분들이랑 인사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지금인가?
걔네들도 이제 나를 멘트 시키려고 멤버들은 들어간 거겠지. 근데 딱그 느낌 들어가지고 아나 지금 하우스 하고 싶다고 외친다 이러고 막 하우스 열심히 했지. 그때 진짜 뭔가 아 맞아 머리띠 쓰고 그랬었지. 맞아 머리띠 쓰고 막 팬분들이랑 인사하고 아 비트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애들이 에? 막 걔네들도 내가 뭐 할지 모르거든. 멤버들도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뭐야 저형뭐 하려고 저래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내가 애들 표정을 다 봤거든. 그래서 비트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애들 갑자기 에? 갑자기요? 막 비니 막 에? 갑자기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비트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제 하우스 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비니가 아주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오더라고. 나 영상으로 봤거든. 애들 뒤에 반응이나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해 주더라고. 오랜만에 막 하우스 하는 거기도 하고 애들은 이제 내 중고등학교 때 대회에 나갔던 영상들이나 막 이런 것들 다 봤었으니까 이제 막 나도 스트리트 가끔 가다가 하지만 가끔 가다가 하면 애들도 막 알려달라고 하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락키랑 비니랑 또춤 좋아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호응해주고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재밌게 했지. 연습도 좀 하고 뭐좀 하고 해야지.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콘서트. 이제 또 일본 콘이 남아있으니까 또 멋지게 잘 해내고 올게요. 이제 배불러 나. 맞아 사나가 진짜 귀엽게 따라오던데 막 파핀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다리 가지고 막 하고. 사나 진짜 귀여웠지. 벌써 1시간이나 했네?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네. 이제 배불러서 나도 좀 누워있고 그래도 웬만한 정리는 끝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랑 통화하면서 또 마무리하고 해야 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또 오면 되니까. 나막 엄청 많이 먹었어. 지금 이것만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스파게티도 다 먹고 에피타이저도 다 먹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또 브이앱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콘서트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도 밥잘 챙겨 먹고 아시겠죠? 밥잘 챙겨 먹고 건강 유의하고 아,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아시겠죠? 저기 홍삼 갖고 왔거든. 홍삼 먹고 끝내야겠다. 저랑 이렇게 두 개나 있네. 이거 봐요, 여러분. 내가 게임하려고 키보드도 갖고 왔거든. 게임할 시간이 없어. 게임 같이 하는 친구가 선물해 주었는데 이노닉스라고 콘서트 불렀거든요. 그래서 희주가 저거 선물해 줘가지고 써보겠다고 갖고 왔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나도 영양제 챙겨 먹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나 이거 저번에 먹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챙겨 먹어라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도 꼭 영양제 챙겨 먹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이만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진료소 할 테니까 진료소 때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일본 콘서트 마무리 잘 하고 돌아갈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어우 너무 썩.